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언팩트, 갤럭시 언팩트에 가장 관심을 가진 기종은 사실 폴드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폴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폴드가 생각보다 루머에서도 많이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힌지 부분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폴드3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다음 폴드를 기대해 볼까 생각 중인데요. 그 언팩을 보던 중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게 이제 갤럭시 워치 5의 프로입니다. 사실 워치 5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프로는 살짝 루머를 보긴 했지만 설마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 저 같은 경우 빅페이스 워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프로 모델에 좀 더 관심이 갔는데요. 자, 뚜껑을 열어볼게요. 우선 케이스를 비교를 해볼까요? 저는 지금 갤럭시 워치 4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케이스를 보시면은 한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크기는 거의 같고요. 대신에 두께가 프로가 조금 더 두껍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안쪽을 내용물을 보시면요. 측면에는 이렇게 음각으로 해서 반짝반짝하게 더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으로 거의 한 40% 더 비싼가요? 예, 두 배까지는 아닌데 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선택한 거는 이게 티타늄 컬러예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어떻게 들어있었냐? 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보면 이것도 비슷하죠? 하지만 이거는 약간 평평하게 들어있고, 이거는 그린 컬러입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에 반해서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는 바로 소재예요. 두께랑 디자인도 그렇지만 소재가 티타늄이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레이 티타늄입니다. 제가 블랙 컬러를 워낙 좋아하는데도 그레이를 선택한 이유는 이 티타늄의 질감이 블랙보다는 그레이에 더 잘 나타날 것 같다는, 사진에서 봤을 때, 이미지로 봤을 때 그랬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정말 그렇고 더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이 컬러가 어떤 느낌이냐면, 영상에서 보시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샴페인 골드라는 컬러 한번 보신 적 있을까 모르겠네요.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보시는 것 같이 입자감이 굉장히 나고, 밴드 같은 경우에는 탄색이라고 그러죠? 탄색에 좀 더 가까워요. 탄색에 좀 가까운데, 부드러운 베이지색은 아니고 모래, 샌드 탄색, 하여튼 이런 느낌? 이게 밀리터리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색상이기도 한데 그렇고, 여기 버클 있는 부분도 보시면은 보호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티타늄이라고 여기 써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티타늄이죠, 밴드? 그래서 여기도 티타늄, 네, 여기도 티타늄 외관을 보시면 되고요. 이게 측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테두리가 훨씬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 다음에 기본 밴드 자체도 약간 실리콘 밴드, 흐물흐물한 부드러운 소재인데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서 포인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센서가 이렇게 있고요. 센서 부분은 동일한데, 여기 온도 센서, 적외선 온도 센서가 이번에 갤럭시 워치 5 같은 경우에는 더 들어갔죠. 그래서 온도 센서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기존에는 약간 유리 제품 같은 글라스였거든요. 네, 보시면 약간 글라스라서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 여기는 글라스의 무광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딱 쳐보면은 약간 묵직한 게 플라스틱 같진 않고 글라스에 무광을 좀 넣은 것 같아서 후면이 좀 다르고요. 워치5도 그렇긴 한데 프로 같은 경우도 확실히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워치5는 여기가 더 두꺼워졌다고 그래요. 이것처럼 그래서 약간 돌출이 돼 있는데, 프로는 그 위로도 두껍기 때문에 실제 두께 차이는 제가 이제 43mm 짜리인데 이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버튼도 확실히 크기가 차이 나죠. 네, 여기는 44mm 인데 여기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안쪽이 더 작은 것 같아요. 여기는 강화유리를 부착해서 여기가 잘 닿거든요. 그래서 강화유리를 부착해서 저도 한번 깨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보호를 해주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밴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0mm이기 때문에 다 호환이 되고 이렇게 쉽게 빠지는 이런 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호환이, 기존의 갤럭시 워치랑 다 호환이 되고 일반 시계랑도 호환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버클은 굉장히 편해졌어요. 자석식인데요, 이렇게 강력한
네오디움 좌석이 네오디움 좌석에 있어서 딱 붙는 형식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기 판에 맞게 이렇게 밴드를 껴서 한번 딱 고정을 시켜두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빼면은 쉽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붙죠? 네, 이렇게 자기 팔에 맞게 한 번에 하고 굉장히 편해요. 고급스럽고 편하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밴드질이라고 그러죠? 예, 밴드 사갖고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어서 항상 새 시계 느낌, 새로운 시계 느낌이 있어서 밴드를 여러 개 사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데 아, 요거는 밴드가 기본 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기본 밴드 한동안 계속 사용할 것 같고요. 또 요런 기본 밴드 시리즈로 좀 나오게 된다면 더 사고 싶어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 워치 5 프로에만 요 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편리한 밴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원을 이렇게 켜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한번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전원이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잠깐 켜지는 동안 구성품을 보면요, 요 뒤쪽에 구성품이 있는데 별건 없고요. 충전기, 기존과 같은 충전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케이블이랑 같이 되어 있는 일체형. 자, 외관은 켜지는 동안 보겠습니다. 묵직해요. 확실히 묵직하고요. 밴드 자체도 그렇지만 묵직하고요. 이 워치 자체를 좀 빅페이스 워치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확실히 좋아요. 제가 43mm짜리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고 있을 때도 좀 크기는 컸다는 느낌이 있는데 좀 두께감이 없으니까 무게감도 사실 가벼워서 없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요거는 그거보다 무게감이 확실히 있고 좋은 점도 두께감이 있습니다. 확실히. 네, 보시면은 좀 큰 워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제가 오토매틱 시계 중에 하나인 태그오이어 시계인데요. 크기 거의 비슷하죠? 느낌이? 두께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두께감도 비슷하고요. 차고 있으면 사실 오토매틱 워치가 밴드도 이게 금속이 스틸이기 때문에 훨씬 무겁기는 하죠.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묵직묵직하고요. 사이즈로 본다면 굉장히 흡사해요. 느낌이 그래서 비슷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네, 여기 옆에 사이즈도 보시면 딱 각이 져서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부분도 확실히 굉장히 비슷해서 보통 이렇게 큰 워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감이 갈 디자인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이 그레이 티타늄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냥 이렇게 차면은 그냥 정장이나 아니면 일반 캐주얼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워치가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워치 페이스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이거보다 좀 까만색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뭐 그 색도 괜찮지만 이런 색으로 이렇게 아날로그틱한 걸로 해서 커스텀하게 맞춰서 갈고도 합니다. 또 꾸미기 하면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꾸미기 하면은 요 각각 항목들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바늘의 모양이나 아니면은 이 색상 컬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른 컬러로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색상 말고도 뭐 여기 기능, 저는 타이머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이머 같은 경우 이렇게 넣었는데 다른 기능들을 좀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저 같은 경우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느낌이 좋고요. 자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포스팅을 리뷰를 영상 리뷰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